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대입 정보를 한발 빠르게 알려드리는 입시톡톡 시간. 여러분의 길잡이 김기준 기자입니다. 오늘 입시톡톡 시간엔 대학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프라임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학과 구조조정이란 큰틀 속에 대학과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따라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대학 정원 조정 사업입니다. 산업 수요와 대학 정원 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된 건데요. 교육부는 올해부터 선정된 대학에 한해 2천억 원씩 3년간 6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화면 보시죠. 프라임 사업의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형 사업은 대학 전반의 학사 조직, 정원 조정에 중점을 두는데요. 정원 조정을 통해 진로나 취업 중심의 학과 개편, 그리고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입학 정원의 10% 또는 200명 이상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소형 사업은 미래 유망 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신기술, 신직종, 융합 전공, 창업 학과, 사회 맞춤형 학과 등을 도입하는 방식인데요.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입학 정원의 5% 또는 100명 이상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프라임 사업이 대학 정원 조정 사업이란 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취업이 잘안 되는 기존 학과 정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산업 수요 중심으로 학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장기 인력 수급 예측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4년제 대학 계열 중 사회 계열은 21만 7천 명으로 초과 공급 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사범 12만 명, 인문 10만 1천 명, 자연 5만 6천 명, 예체능 4만 6천 명 선으로 공급되는 졸업 인력이 산업계의 수요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의학 계열은 4천 명, 공학 계열은 21만 5천 명이 수요보다 부족한 인력 공급을 보였는데요. 한마디로 인문사회계열 대학 졸업자는 지나치게 많고, 공대계열은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돌게 될 것이란 겁니다. 즉, 이번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 인문, 사회계열 예체능 등의 학과는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 대학가엔 벌써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공대 중심으로 구조조정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성균관대는 융합생명공학과와 나노에너지공학과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고, 이화여대 역시 의학, 생명, 기계, 인공지능 등을 융합해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한의대는 이번 프라임 사업을 준비하면서 대규모의 화장품 공학부인 코스메티컬 바이오학부를 신설했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신설해 공합대학에 있던 컴퓨터공학과를 신설대학으로 옮기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라임 사업 진행으로 늘어나는 공학계열 정원은 약 3천여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인문, 사회계열 축소 등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계획이 시작되면서 대학가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겐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역할은 뭘까요? 일단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 발표 일정은 29일인데, 현실적으로 내달 2일 정도에 개시되는 2017학년도 모집 요강엔 그 사업 내용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각 대학들이 사업 선정 시 변경 신청을 통해 5월 말경 모집 요강을 최종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들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때문에 수험생들은 희망하는 대학 학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해봐야 하는데, 특히 전형 변동, 대학별 모집 요강에 대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또한 진로에 따른 학과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후죽순 늘어나는 공학 관련 학과를 피치 못해 선택하게 되면 이후에 자기 전공 적합성에 맞지 않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한 판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유망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적성과 맞는 학과를 진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교시 입시 톡톡. 오늘은 프라임 사업에 따른 대학가의 변화와 이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의 역할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의 입시 톡톡이었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